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 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블록체인 이전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네. 보통 이제 뭐 돈 이렇게 하면 은행에다가 계좌에다 집어넣는데 사실 그 경우는 저희가 은행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제대로 할 거다. 뭐 은행의 데이터를 바꾸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믿음이 근거는 사실 없는 거죠. 뭐 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해커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더 안전하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오늘 겨울 특별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입니다. 네, 저희가 올 겨울 맞아서 겨울 특집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겨울에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또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시간은요. 요즘에 비트코인 혹시 우리 전 팀장님 하고 계십니까? 저는 비트코인 안 하는데 주변에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예. 예. 그래서 뭐 그걸로 큰 돈 벌었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한데 거의 뭐 사상 최대 가격에 다시 접근하면서 네. 또 많은 젊은 분들 특히 이제 20, 30대 분들이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뭐 이른바 알트코인이라고 하나요? 네. 여러 코인들을 막 거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술적인 배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블록체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블록체인이 사실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확하게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의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기술들 가운데 아주 일부가 이제 응용된 게 이제 비트코인인 거고.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 산업에 아주 많은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블록체인의 어떤 산업 성장성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오현옥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성진 상무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그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저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무엇이다? 딱 정의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갈까요?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을 하면은 네. 데이터를 공개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를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어떤 플랫폼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체인은 사실은 이제 그것을 구현하는 일종의 방법인 거죠. 방법이고.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제가 한 3년 전쯤에 네. 한참 막 비트코인 2천 몇백만 원 이렇게 난리 났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저희 신과 함께도 첫 방송을 이제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관련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고 그걸 응용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대체로 뭐 어떤 기술들이 있길래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된 겁니까? 뭐 블록체인은 사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 네, 그렇죠. 하나의 네. 그러니까 기술인 거고 네. 그걸 이제 응용하는 여러 가지 응용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돈을 만들어서 돈을 전달하는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인 거죠. 네. 사실 그거 외에 사실은 더 많은 예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응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보통 이런 그 비트코인류가 아니라 네.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산업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게 블록체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 대표적으로 생각을 뭐 간단하게 생각을 네. 해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온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요? 투표? 네, 투표 시스템 같은 경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언택트 시대 되면서 네. 그런 온라인으로 뭔가 다 처리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데이터를 누군가 이제 보냈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제대로 집계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 블록체인이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네.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뭐 보냈다 그러면 이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다든지 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해킹이 불가능합니까? 해킹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애매한데 이제 해킹이 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의 내용을 끄집어내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비밀 정보를 숨겨놨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그런 해킹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바꾸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내용을 빼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 역할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의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킹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아, 블록체인에 또 올라가면 해커가 그 내용을 바꾸긴 어렵다. 제가 한 3년 전에 들었던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들었던 설명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를 들어 내가 뭐 3이라는 숫자에 어떤 종이 체크를 해놓으면 그 3이라는 숫자에 체크해놓은 종이가 전 세계 이용자들 모두에게 다 가고 그래서 어떤 해커가 내 3이라고 쓴 종이 하나를 빼돌려서 뭐 그걸 바꾸고 싶지만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것들을 종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일종의 블록체인을 구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에는 어마어마한 부하가 걸리는 건 아닙니까? 그 많은 데이터들을 다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장하려면? 데이터를 굉장히 중복해서 갖고 있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네. 각자 컴퓨터에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봤을 때 네. 효율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효율을 지향하기에는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우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효율적이거나 혹은 뭐 그래도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 그렇게 데이터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블록체인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네. 보통 이제 뭐 돈 이렇게 하면 은행에다가 계좌에다 집어넣는데 네. 사실 그 경우는 저희가 은행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제대로 할 거다. 뭐 은행의 데이터를 바꾸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그 믿음이 근거는 사실 없는 거죠. 뭐 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해커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더 안전하고 네. 이렇게 뭐 권위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믿을 만한 기관이 없더라도 네.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블록체인이 여러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트코인 이제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 그 코인 말고는? 일단 유명한 거는 이더리움이 유명하고요.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코인인데 그 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뭘 만드냐에 따라서 네. 응용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서 이제 뭐 이더라고 하는 그런 코인을 만들었지만 그 코인을 네. 만든 이유는 그 위에서 돌리는 서비스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비용 개념으로서 그래서 코인을 만든 거죠. 비트코인과 비슷한 다르죠. 개념이 좀 아니군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정말로 그냥 돈을 주고받기 위한 그런 개념이었고 이더리움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컴퓨터를 우리가 뭐 하나의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네. 거기서 뭔가 돌리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런 거를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였죠. 뭐 대표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저 회사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지금 한국 전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전력 거래를 이제 하는 수단으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같은 걸 하면 이제 집안에서도 전기가 남잖아요. 네. 그 남은 전기를 유통할 때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연구 중이고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전기를 활용하는데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 하나의 이제 블록체인 중에 하나의 기술인데 네. 전기를 제공하는 사람과 네. 전기를 받는 사람 사이의 어떤 그 인증이라든가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아, 전기를 오고 가는 게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지만 그렇죠. 전기가 네. 이만큼 나 너한테 3kW 보냈다. 네. 나는 2kW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 거래 내용에 관련된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난 분명히 보냈는데 얘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걸 입증을 한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럼 이 블록체인이 기존 어떤 그런 거래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뭐 사실 이제 기업이 하나가 관련됐을 때는 그냥 기업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네.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응용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회사가 뭐 다음 회사에 뭔가 물건 넘기고 또 넘기고 넘기고 해서 여러 회사가 관련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용의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공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네. 모든 사람이 바꿀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데이터를 그냥 바꿀 수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공용의 플랫폼으로서의 또 이 블록체인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네. 말씀드리면 도요타 자동차에서 이제 그 스마트 자동차 그러니까 서로 대여가 가능하고 뭐 이런 자동차에 자동차끼리 네네 네. 그 안에도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네. 렌트 기록을 남긴다든지 사고 이력을 남긴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조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면 네. 누구든지 같은 정보를 조회해보고 그 뭐 차량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 사기 막는 데는 좀 탁월하게 그쵸. 힘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보험 사기. 그렇죠. 보험회사 같은데 실제로 실손 의료 보험 쪽에도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교보생명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대체로 서로 누군가에게 거짓이나 뭐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 분야들의 조작 가능성과 이 거짓 가능성을 많이 낮춰주는 데 큰 도움이 좀 되겠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와 계약하는 뭐 이런 과정은 오히려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그렇죠. 누구나가 혹은 의지를 가진 어떤 사람이 접근하기가 매우 쉬워 보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비밀 유지가 돼야 되고 이거는 보안이 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게 이게 그 거짓말은 안 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새어나가는 거는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제 연구 분야가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쪽이 그렇습니까? 제 연구 분야인데 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프라이버시가 가장 이슈가 돼요. 네,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가 새는 게 이제 문제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블록체인의 회사가 뭐 블록체인을 계속 기록을 했는데 그걸 보면 딴 사람이 보면 아,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올릴 때 네. 암호화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암호화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못 보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암호화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데이터 맞는지도 모르고 뭐 블록체인에 네네.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이게 맞는지 체크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게 뭔가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영식 증명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데이터가 이제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암호화돼서 올라가 있지만 이게 프로그램 임출력이 맞다, 뭔가 만족을 한다 네. 이런 거를 내용을 보이지 않고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암호학적 방법인 거죠.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면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이제 일종의 암호화된 상태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맞다는 것도 뭔가 증명이 붙어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제 3자가 보면 이 데이터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 맞긴 그렇지만 맞다. 이게 맞긴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활용해서 딴 데 이렇게 보내주면 받은 사람은 아 이게 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맞게 한 거구나 조작한 게 아니구나 그렇지만 제 3자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전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은행에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할 때도 내 옆에 뒤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숫자가 다 쓰여지니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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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쵸. 가니까 네. 대신 은행과 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꺼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로서만 좀 활용이 일단은 좀 많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아니요, 근데 암호에서 올라간다는 자체가 네. 사실은 내용 자체는 거의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지문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내용이 쭉 있으면 그걸 추약해서 조그만 내용이 딱 올라가고 그럼 그걸 활용해서 네. 그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이 큰 데이터가 사실 이제 안 바뀌었다는 걸 보장하는 거고 큰 데이터는 뭐 실제로 이제 이 회사랑 관련되는 그런 회사에 보낼 때만 쓰이는 거고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건 그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블록체인을 올림으로써 이제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뭐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들 좀 있을 거 아니고 좀 조사를 좀 해오셨죠? 네네. 그 일단 소셜 미디어 상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네. 글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일부터 한 68,4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처음 등장한 게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만 건 정도는 뭐 그렇게 적다 말할 수도 없고 많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네. 이 대부분의 어떤 연관어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관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주식의 오름과 내림에 따라서 대체 비트코인이 뭔데 그 안에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많이 지금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감성 분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립 감성어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부정보다는 중립이 많다. 잘 모르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부정 감성어도 보면 복잡하다, 어렵다, 욕하다, 뭐 외면하다 이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슈되는 시기에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투기 논란이 집중되고 있고 네. 이슈 전후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 산업들이 언급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이게 잘 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비트코인의 상종가 쳤을 때 그럼 관련 산업은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거의 그런 식의 좀 반응들이 많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혹시 우리나라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는 상무님 보실 때는 뭐 순위가 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블록체인 쪽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까? 미국 수준으로 따지면 저희 국내 기술 수준이 한 7, 80% 수준이라고. 아,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네네. 얘기를 한 리포트를 좀 본 적이 있어서 사실 네.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글로벌리 봤을 때. 네. 그리고 전 세계 이렇게 관심으로 봤을 때도 가장 그 관심이 높은 국가는 이제 중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독일 이 정도가 손에 꼽히고 아랍에미리트요? 네네. 아, 거기가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지금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돈이 모이는 지역이고 이제 넥스트 화폐나 거래로 아마 이 기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뭐 여러 코인들이 실물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 순간이 오면 달러의 저 파워가 약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이유도 네. 미국의 양적 완화에서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달러라는 화폐가 이제 결국에는 전 세계 기준 화폐인데 네. 그걸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넥스 기술로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불법 거래 대금이나 탈세 같은 그런 악용되는 소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돈처럼 그렇죠. 비트코인이야 네. 이렇게 뭐 공개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걸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좀 악용할 소지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범죄 수익 은닉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데 예, 처음부터 아예. 아예 그냥 마약 거래 대금 뭐 이런 걸 그냥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은 쭉 거래되다가 네. 여하튼 실제 실물 화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장부 자체는 공개돼 있으니까 이 거래를 역추적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뭐 해킹된 계좌에 나왔다든지 네. 아니면 이 사람을 잡았던 마약상이었든지 네. 그런 걸 쭉 추적해 가지고 마지막에 인출한 사람이 이게 연결돼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잡는 이런 식으로 보통 동작을 하고요. 그 이제 결국은 돈 계좌와 마지막 연결고리가 있긴 있을 네, 거기 때문에 있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그런 그래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되고 어떻게 추적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네. 실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분명히 커 나갈 분야이긴 한 거죠? 아니면 잠깐 유행하다 말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제가 이제 저는 블록체인 쪽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앞으로 커지지 않으면 이제 연구할 가치가 별로 없겠죠. 이제 커질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이유를 뭐 근거가 있어야 될 테니까 네네. 그냥 믿음으로서만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이제 공개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그런 방향으로 갈 건가? 그럼 보면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네. 데이터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사회가 가고 있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게을고 편하면 좋으니까 네. 자동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자동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데이터를 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계산해서 이거 보여주고 이럴 필요 없이 뭐 내가 한 거는 이제 다 블록체인 올라가면 알아서 저기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 공제 신청도 알아서 해주고 네. 내가 뭐 보험 청구도 그냥 알아서 해서 다 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되는 그런 세상의 이제 기본적인 금방간 기술로서 이제 블록체인이 작동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전문가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빅데이터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은 교수님 통계학과나 이제 정보보안 쪽에서 넘어오셔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빅데이터라는 이 글자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블록체인도 거의 시작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해외로 나가서 좀 공부 많이 할 필요 있고 또 교수님 같은 이렇게 또 앞서가는 분들 밑에서 네. 빨리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블록체인 공부를 좀 하고 싶잖아요. 누군가가 할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네. 찾아왔습니다. 매치업이라는 사이트 매치업.kr 여기 들어가시면 네. matchup.kr 여기 들어가시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모양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여기 강의가 상당수가 무료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아마 SK네트워크랑 같이 협업을 좀 하시는 모양인데 블록체인 뭐 암호 보안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사업 관리 이게 아마 그 블록체인 활용한 어떤 계약서 뭐 이런 거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관리, 블록체인 비즈니스 기획 뭐 이런 이제 분야별로 강의가 쭉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몇 개 봤더니 수강 신청해도 공짜. 물론 이제 공짜지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네. 숙제 내는 거는 반드시 좀 하셔야 된대요. 네, 숙제가 필수라고 써있네요. 네, 숙제는 필수고요. 오현옥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아마 해주시는 과목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블록체인을 위한 암호학과 보안성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배우고 나면 나중에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기에 이 초창기에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뭔가 좀 다 네. 정해지면 지금은 사실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 네. 초창기에 시작한 분들은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엔 사업시험도 막 엉망이었던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블록체인은 지금 공부 시작해도 늦진 않은 거죠? 전혀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3, 4년 전에 AI 전문가가 굉장히 또 맞아요. 각광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각광을 받고 있지만 네. 블록체인도 이제 그럴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뭐 보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로즈드 된 환경에서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최근에 뭐 클라우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오히려 블록체인은 많이 쓰일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고 네. 이 시기에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뭐 교수님께서 또 언급해 주셨지만 네. 전문가가 많이 없다라는 것도 기회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저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혹시 뭐 좀 안타깝지만 좀 어려워질 직업군들도 있습니까? 직업 가치가 많이 좀 사라질 만한? 직관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도 지금 블록체인으로 이제 거래를 전환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공증과 관련된 어떤 서류와 관련된 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괜찮겠네요. 이쪽으로 바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속된 얘기로 매뉴얼 작업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더 발전해 나갈 거는 뭐 자명한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거래라든지 아니면 뭔가 오고 가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블록체인 기술이 아마 비트코인 있는 거 말고라도 많이 활용이 좀 될 거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인력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아마 제가 볼 땐 블록체인에서 그런 이제 뭐 스마트 계약 이런 쪽 개발하는 건 거의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인력은 조만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 유망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번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 블록체인 관련 산업
주들이 이제 네. 상승을 찍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미국의 이제 대기업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블록체인? 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왜 그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겠는가 네네. 생각을 해본다면 유망 직업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그다음에 함께 묶이는 게 요즘에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협회 같은 것들 그것도 함께 이제 이름을 걸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우리 정부라든지 아니면 산업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대충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그 우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 두 분의 비전을 좀 들으면서 시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전에 잠깐 저는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요즘 주식 하잖아요. 네. 주식 거래도 어쩌면 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거 활용해도 괜찮겠다. 네. 그러네요. 네, 당연히 모든 거래는 네. 다 그쪽으로 갈 거고 뭐 주식 거래가 아니라 뭐 주택 거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그다음에 뭐 예금 그다음에 뭐 대출 그리고 뭐 장학금 준다든지 네네. 뭐 소득 공제 뭐 여러 가지 뭐 거래라든지 뭐 증명하는 정도로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분이 블록체인 뭐 혹시 공부하신 분들께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아직 뭐 블록체인에 큰 관심 없지만 이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신 이 투자자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좀 바뀔 것 같고 이쪽으로 잘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겠다 이런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뭐 인공지능도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다 묶어서 생각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렴풋이 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를 이제 기계가 대신하는 거라고 친다면 네. 블록체인은 그 전에 이제 아무리 이제 뭐 대충 하더라도 사람이 이제 돈 계산 같은 거는 되게 꼼꼼하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자동화해서 대신해 주는 게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은 뭐 그러니까 서로 적용되는 분야가 좀 다른 거죠. 네, 애매한 네. 걸 할 거냐 아니면 정확한 분야를 할 거냐. 그래서 정확한 거를 증명하는 그런 용도로 자동화하는 데는 블록체인이 쓰일 거고 이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플랫폼으로서 지금 이제 바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걸 써서 우리가 다 이제 뭐 자동화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다 통합이 돼서 네. 모든 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위에서 돌아가니까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안 배우고 아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떤 플랫폼 as a 서비스 이런 네. 형태로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곧 바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수요들이 있을 텐데 네네. 거기에 맞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 수요에 금방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블록체인 하나만의 전문가는 아니고 네. 결국에는 비즈니스 전체를 보는 사람인데 네. 저희가 대학교 때 받았던 교육들 아니면 기업에서 받았던 교육들이 반감기를 측정해 보니까 한 2.5년에서 5년이라고 반감기 맥스 5년 정도 쓸 수 있는 네.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3-4년 전에 HR 클라우드 뭐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그냥 뭐 굉장히 어렵고 남의 거라고 생각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밸류업 시키는 사람이 좀 미래를 또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거짓이 점점 설 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좋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데 네. 내 얘기가 좀 안 좋은 건 네. 그러면 좀 뭔가 내가 너무 좀 갑답해지지 않을까. 너무 계속 공부해야 돼요. 진짜. 아니 하다못해 네. 뭐 이게 점점 발전하면 한 10년 후에는 이성교제 1억 이런 것도 다 어디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해지겠죠. 그러네요. 네. 이 남자 딱 만나려고 갔더니 1억이 블록체인에 다 있어. 네,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죠. 아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아니, 결혼했는데 뭘 쉽지 않아요, 자꾸. 아니, 나는 괜찮지만. 실제 네. 가장 큰 걸림돌이 프라이버시하고 윤리 문제. 그러네요. 네. 미래 기술들은. 네. 난 원치 네. 않는 공개인데, 네. 공개를. 분야는 다르지만 맥을 확 짚어냈네요. 네. 정확한 단어죠. 뭐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네. 아, 어떻게든 뚫는 놈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늘 그 생각이에요. 네. 100%는 없다. 자, 오늘 저희가 빅사이즈 아주 특별하게 블록체인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혹시 두 분 오늘 오시면서 아, 내 이야기 꼭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뭐 이런 말씀 있으시면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네,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투명한 사회를 좋아해서 투명 저는 투명한 사회를 좋아해서 아 저도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은 좀 투명하고 사적 영역은 좀 불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투명도 좋아해서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 투표 쪽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온라인 투표 네,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사실은 이제 네. 제가 기술만 개발하니까 이게 현장에서 쓰이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기술로서만 남는 거는 원치 않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도움이 되면 좋겠어. 제 창업도 시작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뭐 투표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곧 오픈을 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고 무료로 네, 쓸 수 있도록. 근데 할게요. 온라인 투표의 진짜 문제점은 네. 이게 얘가 진짜 투표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 물론 이것도 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투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뒤에서 누가 이거 보고 있다는 거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투표를 한다고 치면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뭐 블록체인이고 자유관에 뭐가 나와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근데 해결하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투표하려면 자기 비밀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할 텐데 네. 그거를 이제 뭐 돈을 줄 테니까 키를 달라. 아니면 아니면 그냥 나한테 그냥 달라고 네, 물리적으로.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제일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강압 저항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강압해서 이제 그냥 키를 빼서 가면 그 사람 투표했으니까 제일 센 건데 네. 그걸 이제 막는 방법도 사실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짜 키를 만들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네, 가짜 키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하면 아 뺏어가는 애가 네, 그러면 뺏어가는 사람은 이게 뺏어갔는데 이게 진짜를 뺏었는지 가짜를 뺏었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했는데 이게 가짜 키를 한 건지 진짜 키를 한 건지 모르겠고 네,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 투표하는 사람이 4명이야. 야 니네 일로 와. 4명. 네, 농담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문제가 되죠. 자 오늘 우리 빅사이즈 겨울특집 두 번째 시간은요. 블록체인 최근에 또 뜨겁게 비트코인 때문에 다락을 오고 있는 이 블록체인 관련된 정말 다시 한번 느낍니다만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코인 관련해서는 이 블록체인의 아주 일부다. 그거 기술을 활용한 응용 분야지 이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절대 동일어가 아니라는 거 요건 여러분 혹시 오늘 꼭 방송 들으셨으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네. 또 활용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또 구상하는 것도 미래를 그렇죠.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블록체인의 이 발전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쪽으로 혹시 공부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치업 여기 들어가셔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SK네트워크에서 하는 블록체인 그 관련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어차피 무료니까 저도 한번, 너무 받아보고 싶어요. 예, 네. 맛보기로라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마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한양대학교 오현옥 교수님 그리고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성진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